안녕하세요. 이민연의 이제 음력 10월생 토끼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잘 들으세요. 51년생들. 좀 51년생들이 좀 생각보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 말만 열심히 산 거예요. 행동까지 열심히 살지는 않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나이 드셨으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우리가 새싹보다는 이제 숙이는 그 나이가 됐잖아요. 또 숙이는 해도 됐고. 그러나 왜 이 말을 굳이 내가 꺼냈냐면 이분이 11월 12월 달부터는 조금 좋은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를 뭘 주소도 내가 쇠를 주소를 운이 된단 말을 하는 거야. 쇠를 주시면 돈이 되는 거잖아요. 남이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노력해서 조금 내가 못했던 걸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63년생 정말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약속을 왜 이렇게 어겨요? 그 약속만 어기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 우리가 신용, 신임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성실, 근면 그걸 참 남들한테 남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됐을 텐데 그걸 약속 하나로 자꾸 내 나를 내가 낮춰버려.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약속 어기는 사람, 나는 저 사람 약속 어기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낙인 찍혀버려야 된단 말이지. 약속만 어기지 않으면은 아마도 뭐든지 머리도 더 타고났고 일적인 면도 타고났고 약속 하나가 나를 밑으로 하락하게 만듭니다. 약속을 조금 어기지 않고 시간대 딱 5분 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싶고요. 75년생 좀 시끄러워요. 제발 부탁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만약에 5명의 식구 5형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내 집안에서도 근데 나 잘났더만 떠들어. 다 어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5명 5형제가 있다면 5형제마다 다 자기 성격에 주관이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려고 하지 않고 물과 기름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나만 잘났다 항상 떠들어. 그러다 보면 상대방들은 너무 서로가 피곤해. 나도 지쳐있고 너도 지쳐있고 나도 지쳐있어. 그러니까 10월달부터는 조금 내가 서로가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조금 내가 내 자신을 낮춘다면 좋은 앞으로도 좋게 좀 뻗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87년생 정말로 지지리도 복 없었어요. 진짜 복 없었어요. 정말로 남들은 못생겼는데도 결혼만 잘하는데 뭐 4번 5번도 한다는데 나는 잘생겼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난 돈도 있단 말이지. 근데 여자들이 나를 안 따라. 또 여자들은 반대로 나를 안 따라.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10월달부터는 정말 10월 중순부터는 내한테 정말 나이 드신 분요. 우리 조금 뭐 나이 어린 분들은 얼마든지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 나는 혼기가 꽉 찼는데 결혼을 못해. 이분들은 나한테 정말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난 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연 잘 잡으세요. 그 다음에 99년생 뭐든지 성격이 너무 급해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뭐가 좋은 게 있대. 그러면 조금 내가 한 3일은 생각해야 되는데 3일 생각할 시간이 없어. 딱 5분 만에 정해버리는 거야. 즉흥적으로. 그래놓고 후회를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미 돈은 다 건너갔어요. 이미 다 투자는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내놓으라면 누가 그 돈을 주겠습니까?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중할 그 해가 되지 않을까. 10월달에 그럼 조심하십시오. 그러니 특히 그리고 남자들은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됐단 말이야. 막 단풍도 지고 막 꽃도 피고 낙엽도 막 이렇게 지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할 거야. 그러다가 큰 사고 당하니까 사고수 조심하십시오.